다음은 641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 다만 보증금 액수 제한이 있다는 거,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 액수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임법은 보증금 액수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 보증금 10억이야. 보를 받아 못 받아요? 아니, 보증금 액수가 10억이요. 제한 없습니다. 거기 해놓고도 답을 한번 못 알아듣다니까. 제한 없어요. 예? 네? 근데 무슨 법은? 상가, 건물, 상인법은? 또 이 건물주들이 또 뭐합니까? 빡! 또 뭐야? 막,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제한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보증금, 순수 보증금, 만약에 보증금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면, 기준 가지고 그 아래 것만 적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한 보증금만 가지고 하면 안 되지. 같은 건물이라도 이쪽은 보증금이 높고 차임이 낮고 이쪽은 차임이 높으면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무슨 보증금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보증금 기준 잡을 때 순수 보증금 가지고 기준 잡으면 안 되겠죠. 순수한 보증금 가지고 기준 잡으면 또 불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환산 보증금. 환산보증금 뭐죠? 보증금하고 뭐야? 월세를 합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보증금? 환산보증금. 네, 환산보증금을 기준 잡아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순수한 보증금에다가 그죠?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보증금에다가 뭐 더하기? 네? 월세. 월세를 곱해서 곱하기 1분의 100입니다. 아시세요? 1분의 100이니까 이상하죠? 법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0분의 1이 아니죠? 1분의 100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100을 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얼마 이하일 때? 4억 원 이하. 만약에 서울을 기준 잡았다 그러면 서울은 얼마다? 4억. 환산 보증금이 4억이에요. 환산 4억. 그러니까 4억을 만약에 뭐 하면? 단 1원이라도 만약에 뭐하면? 초과하면 이 법을 뭐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법 적용할까요? 일반법 임대차 적용한다고요. 아시세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4억 원 뭐할 때? 이하일 때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4억 원 이하일 때 적용할 때 똑같아요. 뭘 갖춰야 된다? 대항력 갖추면 돼요. 대항력 하니까 바뀌었어. 주택은 뭐하고 뭐였었는데? 주택인도하고 주민등록이었는데 여기는 뭐예요? 주택은 아니니까 뭐예요? 건물을 뭐 받아서요? 인도받아서 플러스 뭐예요? 주민등록이 아니고 여기는 뭐다? 무슨 등록?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얘기죠. 하게 되면 언제부터? 응? 그 다음 날 언제부터? 오전 0시부터 대항력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똑같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대항력 갖췄어요. 그 다음 뭘까요? 대항력 갖췄습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 갖춘 다음에 주택이 뭐가 됐을 때는, 아니 건물이 뭐가 됐을 때는, 매매가 됐을 때하고 뭐하고 경매가 됐을 때 상황이 다르다고 그랬죠. 대항력 갖춘 위에 매매가 됐으니까 이건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됐을 때는? 경매가 됐을 때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항력 갖췄다? 근데 이것이 건물이 뭐로 넘어가면? 아니, 매매가 됐을 때는 그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대항력 갖췄는데 상가가 만약에 뭐로 넘어가면? 경매가 나오면. 똑같아, 아까. 뭐? 똑같아, 뭐? 슈퍼하고 뭐요? 슈퍼. 아까 생각하면 아니 세 가지 똑같아요. 그럼 슈퍼 아닌 것들은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없는 거고 슈퍼는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쫓겨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항할 수 없는 이 슈퍼 아닌 것들은 이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나갈 때 뭐는 받아 나가야 돼? 보증금 받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보증금 뭐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또 기회를 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뭐 찍어놓으면, 계약서에다가 가서 뭐야, 세무서 가서 뭐 찍어놓으면? 확정일자. 그렇죠. 무슨 일자? 확정일자. 확정일자 찍어놓는 거예요. 그럼 무슨 면제 인정해준다? 근데 입장하더라도 못 받은 잔액이 남으면 나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럼 아까 슈퍼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순수한 슈퍼,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초강력 울트라 슈퍼, 대항력은 빠른데 확정력은 변질된 슈퍼. 여기도 또 슈퍼는 똑같아요. 대항할 수 없는 대항력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항력 플러스는 뭘 갖춘 사람? 확정일자. 받을 기회는 있어도 다 못 받으면 나가야 되겠죠. 아까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대항 늦게 받으면 아까 떼굴떼굴 딱. 그럼 뭐 받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똑같아. 다른 거 없어. 그 환산 보증금만 그것만 조심하면 이유가 없어요.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적용 범위가 있고 무슨 범위요? 그래서 적용 범위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순서가. 그 다음에 적용 범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대항력 갖춰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갖췄다 여기? 대항력 갖췄다. 대항력 있잖아요. 그죠? 자, 대항력 갖췄고 그 다음에 다음 피 넘겨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경매 있어요? 네. 똑같아. 경매가 되면 1번 슈퍼 임차인이 아니네. 소멸한다는 얘기는 1.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해진 경우 임차주택 경락에서 뭐한다? 소멸한다. 슈퍼가 아니니까. 2번은 다만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슈퍼니까. 다음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금액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있죠. 수익 임차인 있잖아요. 그럼 설특별시 해가지고 보증금이 얼마? 6,500만 원 이하 있죠. 요건 순수 보증금이 아니겠죠. 환산 보증금이 얼마일 때? 6,500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2,200만 원 이하 최우선 면제주죠. 그럼 세액 똑같잖아요. 아까 어디다 붙이고? 슈퍼하고 슈퍼 아닌 거. 대항력에다 갖다가 수익 임차인 붙는 거 아니에요. 내용 같은 거 별로 없어요. 같은 거예요. 금액만 약간 차이 있는 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기셔가지고 이제 주택에는 없고 상가에 있는 네? 가장 많은 게 바로 뭐다? 640페이지 보시면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무슨 권?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에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가는 최단기가 1년이거든요. 그럼 1년 가지고 언제 투자를 합니까? 다 회수를 합니까? 그래서 최초의 계약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한 번 더 연장합시다. 계약갱신 요구 연장해서 몇 년까지 갈 수 있다? 5년까지 3번 체킹하시면 되겠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다만 계약갱신 요구도요 임차인이 잘못하는 경우는 안 되겠죠. 두 가지. 중과실 파손. 무슨 파손이요? 중과실 2번 있어요. 2번. 3기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거나. 3기. 이게 아닙니다. 몇 기? 3기. 또 뭐예요? 중대한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가 있게 되면 주인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6월부터 1월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못 해가지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어떤 건물일 거예요. 어떤 건물을 갖다가 누가 연예인 낙찰받았어. 근데 거기 이미 누가 있냐면은 곱창집을 하고 있었어요. 장사가 잘 됐었나 봐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주인 바뀌었어. 장사가 워낙 잘 되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주인한테 뭐 해야 돼? 새로운 주인한테. 아니, 연장이 여기 될 거 아니에요? 6월부터 1월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에 갱신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놓치고 이때 갱신 요구한 거예요, 이때.
그럼 놓친 거 안 놓친 거예요? 놓친 거. 놓쳤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가시오. 나가야 되는 거예요. 6월부터 1월까지 갱신을 요구했더라면 특별한 이유였으면 갱신될 수 있었는데 그걸 뭐요? 이 기간 전 이때가 아니고 언제? 6월부터 1월까지 아니에요. 이때 있으면 문제가 없었을 때 이제 못했잖아. 그러니까 주인은 딱 잡아가지고 뭐야? 나가라.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원. 강제 집행하려고 딱 들었더만 못하게 되니 몸으로 막았지. 다시 물러갔다가 조용한 틈을 타가지고 확 들어가서 뭐 해버려야 전부 다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보통은 이때 하더라도 보통 주인들은 아, 그래 해요. 이렇게 해야 하니까. 보통은 그냥, 아니, 뭐, 그냥 우리끼리 뭐 그게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목적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건물을 모여가지고 사가 리모델링 하려고 그럴 때 이 임차인들이 계속 이 법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못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원리는 뭐 하지 않으면 귀찮으면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건은 언제부터?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전까지 요구해서 갱신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넘어버리면 법적 문제가 생겨서 요구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 조심하시고요. 다음 우측에 이제 법정갱신 있습니다. 묵시갱신 다른 말로 뭐다? 묵시. 법정갱신. 이 법정갱신은 5년 범위 내에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법정갱신은 자동갱신이죠. 사유는 주인이 6월부터 1월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상가 임차는 없습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단 기간은 몇 년? 1년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쪽 저쪽 해지 통과가 안 되고요. 임대는 해지 통과가 안 되고요. 임차인만 해지 통과가 돼요. 자, 해지 통과 있습니까? 그 위에다 쓰세요. 누구는 안 된다? 임대인 X 마스크. 누구만 된다? 임차인만 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정했다.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어도 임대인은 X 마스크. 그래서 해지 통과했을 때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인은 X 마스크입니다. 기간 역시 임대인 X 마스크예요. 아셨습니까? 해지 통과도 임대인 X 마스크입니다. 누구만 떠든다? 임차인만 떠든다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비슷해요. 주택하고 상가는 비슷해요. 단지 이제 임대차에 없는 거, 계약갱신 요구과. 또 나중에 뭐 권리금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출 문제 또는 이제 단원별 문제를 풀면서 해결해 가면 돼요. 기본 개념만 잡고 계시면 되고요. 자, 상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다음에 우리 또 갑시다. 가등기 갑시다. 가등기. 자, 가등기 갑시다. 가등기는 몇 페이지 있어요? 661페이지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 자, 가등기가 되어 있다. 그죠? 담보가 되어 있다. 그죠? 채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등기에서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채권자가 뭘 취할까? 폭리 취하는 형태가 됩니다. 뭐 취한다고요? 폭리.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무슨 대차인데 금전 소비 대차예요. 무슨 대차요? 금전 소비 대차요. 그럼 돈 1억을 빌리러 갔어요. 담보는 갖고 있고. 근데 채권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제기 때 변제를 못하시면 대신 물건으로 변제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약속을 이약할 수 있냐고. 대신 물건이 뭐겠어요? 이 토지겠지 뭐. 이 가치는 3억이 돼요. 얼마 된다고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갑은 지금 궁박 상태죠. 3억짜리 토지 담보 제공하고 돈 빌려가는 게 급선무예요 지금.
그럼 yes 할 수밖에 없죠. yes 있으면 이제 실제로 만약에 뭘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네? 달라 할 거 아니야. 네. 그죠? 변제하면 달라는 거야 이제. 뭐 주세요. 장래 뭐가 발생한다. 장래. 지금은 현재고. 현재고 장 대물 변제 예약해가지고 장래 등청을 현재 시점에서 뭐 한다. 가등기 한다고 얘기해요. 갑 소유권. 두 번째 을 뭐 해준 거예요? 가등기 한 거예요. 그럼 가등기는 나중에 뭐 할 걸 대비해서요? 본등기 할 걸 대비해서 밑에 뭐로 넘겨놓는다? 여비로 넘겨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구죠. 갑구는 소유권 기재한 거죠. 그럼 나중에 채무자가 뭐 하지 않으면? 바로 뭐 할까? 바로 본등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본등기가 들어가면 본등기 순위는 뭐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하죠? 그럼 모든 상황은 뭔가요? 끝.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채권자는 3억짜리를 1억에 먹었다. 을은 굉장히 기뻐하겠죠. 갑은 무진장 슬픕니다. 그래서 이때 소송을 제기해봐야 이길 수가 없어. 이유는 A점 때 온갖 계약서에 도장 다 찍어놨거든.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 숫자를 계산해 보세요. 3억짜리 부동산을 얼마에? 1억에 가져왔다는 것은 이자한테 뭐가 있다는 거야? 도둑놈이지 뭐. 그 책에는 도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한다? 예, 폭리자라고 그래요. 무슨 자요? 폭리자. 그래서 가등기에서 뭐 할 때 본등기 들어가기 전에 야 그러면 안 되지. 사람 양심이 있지. 털고 가시오. 양심이 있지. 털고 가시오. 뭐요? 뭐 하라고요? 털고 가라. 털고 가라. 털고 가라. 뭐야 이게? 뭘 털어? 폭리를 막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뭐야? 털고 가라고 뭐야? 그러니까 3억짜리 부동산에서 빼기 1억 있잖아요. 얼마를? 2억을 을한테 주라. 그래야지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렇죠? 그럼 옛날에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돈 버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남의 갔으면 뭐하고? 못 받고 이렇게 돈 벌어서 잘 살까? 잘 살겠지. 더 잘 살까? 당하면 그냥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뭐하고 가세요? 털고 가세요. 그럼 책에다가 털고 가라고 해서 이상하잖아. 이거 뭐라고? 점잖게. 털고 가세요. 그게 뭐야? 이렇게 점잖게. 청산하고 뭐예요? 청산하고, 예? 청산 얼마예요? 3억짜리 토지에서 얼마를? 1억 빼면 2억은 을한테 지급하고 가져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채권자 폭리를 막자. 그래서 만든 법 무슨 법이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이런 순서가 들어가요. 그러면 가장 최대치로 사람이 많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 먼저 가등기 담보권자가 들어와요. 가등기. 네? 그러면 이 가등기 밑에 누가 채무자 등이 있겠죠? 응? 갑이고 을이 할 게. 그러면 가등기 설정되기 전에 먼저 들어와서 있었던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요. A. 네? 그럼 가등기에 들어온 누가 있어요? 후순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아무리 말해도 사람 몇 사람, 네 사람밖에 없어. 가등기보다 앞에 있는 선순위, 그 뒤에는 누가 있다? 후순위. 네 사람 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본등기 하더라도 이 선순위는 뭐 해야 돼요? 안고 가야 돼. 이거는 바로 차버린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뭘 하려면 청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청산 방법은 뭡니까? 청산 방법은 청산금 계산 이렇게 해야 돼요. 목적 부동산 있죠?
부동산 가격을 작업 기재를 하는 거예요. 가격을 뭐요? 채권자 을이 가격을 뭐 해놓으면 적으면 돼. 가격,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 빼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로 열고 을의 을 자신의 무슨 액? 채권액. 자, 그 다음에 안고 가는 것을 계산해야 되겠죠. 누꺼? A 누꺼?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해야 돼요. 후순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닫아버려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청산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금? 그러면 청산금을 평가한 건 왜 평가한 겁니까? 청산금 평가한 다음에 청산금 무슨 자한테? 받을 자한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네. 그럼 받을 자가 누구예요? 갑. 누가 있고요? 채, 무, 자 등. 후순위한테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후순위도 청산금 뭐 할 자다? 받을 자입니다. 그러면 이 선순위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청산금 평가액 안에 존재하는 거죠. 어차피 본등기 하더라도 뭐예요? 선순위는 그대로 안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 포함시키지만 이 사람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한 팀이고 두 사람 한 팀이죠. 왜 선순위를 앞에 안 썼을까? 선순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으니까 일단 채권액 한 다음에 선순위 더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먼저 이 사람 왜 안 썼을까? 없으시니까 먼저 쓴 것뿐이요. 그러면 두 사람 잘 보게 되면 팀을 먹는 거예요. 팀.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고 선순위 담보권자는 청팀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기억한다. 뭐라 기억한다? 청팀. 왜 청팀? 청산금 평가액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순위와 채무자 등은 백팀이라고 기억한다. 백팀. 왜 백팀? 아니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그 이 전쟁 하다가 지들 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백기 들고서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쏘지 말란 얘기지. 그죠? 백기 들고 나갈 사람들이야. 뭐 들고? 그러니까 그냥 나갈 땐 못 나가니까 뭐 받고 청산금 받고 백기 들고 나갈 사람 백팀. 그러니까 지금 뭐야? 청산금 뭐 할 사람들? 받을 자다. 그런 얘기예요. 저쪽은 청산금 평가액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딱 가담법은 네 사람 기억하면 돼. 뭐? 선순위, 후순위, 가등기담보, 채무자 등. 그래서 누가하고 누구 한 팀? 가등기담보권자하고 선순위가 청팀. 청산금 평가에서 고려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백팀은 왜 백팀이야? 청산금 받고 백기 들고 나갈 사람이니까. 그럼 청산금 여기서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얘가 먼저 받아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얘에 대한 전부 다 채권자들이야. 얘가 먼저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 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절차를 이제 잠깐 보게 되면, 절차예요, 절차. 마이크가 없으니까 편안해, 좋네. 매직스 막 불편했는데.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무슨 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쭉 내려와가지고 이 쭉 내려와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본등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무슨 등기요? 본등기. 본등기 할 때는 여기 청산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무슨 기간이요? 청산 기간. 청산 기간이 뭐냐면 2개월인데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청산금 뭐예요? 평가를 해야 돼. 청산 뭐에서? 평가에서. 이게 통지를 해서. 그죠? 도달을 해야 돼.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도달해서 몇 개월? 2개월 기간이 이걸 청산 기간이라고 해요. 무슨 기간? 청산 기간. 네.
그러면 청산 기간에서 이제 위치가 달라. 후순위 권리자 위치하고 채무자 등의 위치가 달라. 후순위 권리자는 어디서 대기하고 있다가 청산에 여기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후순위 권리자가. 무슨 권리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분이 들어오죠. 네? 들어와서 나도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불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불만 없으면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을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여기서 뭐 받는다? 청산금을 지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는 이 문을 언제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만족하는 거니까 문 열어주고 여기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청산금 지급할 때도 누구부터 먼저 줘야 됩니까? 후순위 권리자를 먼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 누굴 주는 거예요? 채무자 등이 받는 거예요. 아시습니까?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에 있다가 만족하면 문 열어주고 나가서 받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보니까 청산금이 없어. 그러면 문 열어주면 나는 한 푼도 못 받고 뭐 하는 거야? 아니, 죽는 거야.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못 받고 죽을 바에야 그냥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만 있을 때 후순위 권리자는 이 절벽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절벽에서. 누구 잡고? 가등기 담보권자 손 잡고 논개작전 딱 끼고 뭐야? 같이 뛰어들라는 거예요. 어디로? 경매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청산금을 거지같이 평가해가지고 내가 받을 게한 푼도 없다. 그럴 바에야 경매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 경매 될 확률이 99.99%다 그런 얘기예요. 몇 프로요? 그러니까 일로 가가지고 후세한테 얻어맞고 경매 확률 몇 프로? 99점. 그럼 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등기 담보권자 뭐가 되는 거야? 가등기 담보는 본등기 못 하고요. 저당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무슨 전환? 그럼 후순위 권리자도 같이 얘가 먼저 배당받겠지. 하여튼 배당받고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 배당받겠지. 그래도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길을 막아버리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목적은 청산금 지급해서 본능의 목적인데 태클 걸고 뭐야? 같이 끌고 들어간 거야. 그러면 경매가 되면 이 사람 저당권 전환돼서 배당받고 끝나고 잔액이 남아있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끌려 들어가서 얘한테 경매 확률이 99.99%면 이 길을 가는 사람, 이 길을 가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좀 머리가 나쁘지. 그럴 바야 내가 뭐 하는 게 나아요? 내가 그냥 경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얘한테 여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얘한테 경매당할 바야 내가 스스로 경매한 게 낫죠. 그럼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 어떻게 되죠? 가등기 담보 어떻게 된다? 저당권 되는 거예요. 뭐 된다고요? 무슨 면제 받아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해 줄까요? 채권을 신고해야지 배당해 줄까요? 응? 특징. 가등기 담보는 등기부에 금액이 기재가 안돼 있어요. 일반 저당권은 금액이 기재가 돼 있죠? 근데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등기부에 금액이 기재가 돼 있어요. 등기부에 금액이 기재가 안돼 있어요. 채권은 뭐 해야지만이? 신고해야지만이 뭐 해준다? 배당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길 아니면 이길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표를 잘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목적 밑에 적용 범위 법적 성질 지나서 거기 권리 취득 실행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등기 청산 본등기죠. 그럼 첫 번째 담보 실행 통지 들어가면 청산금 평가의 통지 있죠. 청산금 이코르 목적 부동산 가액 빼기 가로 열고 누구 있어요? 채권액 플러스 뭐요? 선순위 채권액 있죠? 네, 그럼 거기 있는 채권액이 가등기 거죠, 가등기. 그럼 선 있어요, 선? 선? 자, 선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오른쪽에다가 청팀.
무슨 팀? 청팀. 목적 부동산 가격 빼기 가로 열고 자신의 채권에 가등기담보 채권액 플러스 뭐다? 선순위 채권액 고려한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청산기간 있습니까? 청산기간은 도달 후 2개월. 청산기간 내는 채무자 등이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자, 후순위 권리자 있어요? 후 동그라미. 그럼 위에 선하고 후를 딱 반대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선순위 권리자는 어디 속에 있고요. 청산금 평가액 안에 있고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 평가액에 없죠. 어디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청산기간 내. 그럼 이제 후순위 권리자는 자신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요 청산기간 내에서 경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후순위 권리자 있죠? 만약에 1년 나가가지고 한 푼도 못 받고 죽을 바이야. 예? 여기서 자신의 변제기 뭐라 하잖아.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어요. 자신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예? 무슨 기간 내 안에서? 청산 기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팀은 어디 있고요? 청산금 평가액 안에 있는 거죠. 백팀은 다 바깥에 있죠. 그래서 후순위 원래 어디서 대기하고 있고요? 청산기간 내. 본 등기할 때 채무자 등 기다렸다가 불만 있으면 터뜨리면 돼. 서류를 안 주는 거예요. 본 등기 못 해주겠다고. 자, 어쨌든 청산기간 경과. 자, 그럼 거기 청산금 불만 시 경매 청구 가능하다고 그랬죠? 거기다 쓰세요. 99.99%. 몇 프로? 99.99%. 99.99%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통과됐다면 청산금 지급하죠? 네.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뭐 하면? 본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겠죠? 네. 자, 그러나 미안하지만 경매될 확률이 몇 프로이기 때문에? 99.99%니까 밑에, 맨 밑에 경매한 실행 있죠? 그래서 하섭씨 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로 저쪽으로. 누가 경매하는 거예요?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매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따라서 경매 시 가등기담보는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채권액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해야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자, 그래서 일반 저당권이 이 가등기담보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법 저당권은 채권을 뭐 하지 않아도, 신고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주는데, 가등기담보권은 신고를 해야지 배당받을 수 있으니까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어차피 지가 경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왜? 그 청산기간 내에서 후순위가 확 경매될 확률이 99.99%니까. 그러니까 법은 이 둘 중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실은 가등기담보권자는 경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저쪽 경매하려면 채권 신고해야 되고 복잡하잖아. 네. 그럴 바에 그냥 뭘 해서, 일반법엔 뭐예요? 저당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흐름을 먼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흐름을 기억하면 당장은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당장은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점수 안 나오지만 이제 당 7, 8월을 견뎌내야 돼.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이제 푸는 요령 이런 걸 습득을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 충분히 하십시오. 가등담보 채권자 뭐를 위해서? 폭리를 위해서 막기 만든 겁니다. 네,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잠시 쉬었다 들어갑시다.